그러면은 제가 주목하는 이제 리시아나오의 가장 완벽했던 시기, 예,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생각했던 이제 리시아나오의 가장 완벽했던 시기는 2022년 4월, 이한 달간입니다. 이 4월간에 굉장히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성적을 보여줬고요. 자, 일단 그래프만 봐도 뭔가 네, 이 치팅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싸하죠. 뭔가 싸늘한 느낌 들죠. 네,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초반 진행은 많이 나오는 모양이었으니까 빠르게 넘기고요. 여기 붙인 순 제가 처음 보는데 절의 후보 수에도 없습니다. 네, 승률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. 아, 오히려 붙이니까 좀더 오르네요. 승률이.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던 수인 것 같습니다. 자, 윽이 뭐 굉장히 두텁게 좌변에서 자세를 잡았고요. 자, 여기도 3선. 그러니까 중앙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돈 빼고 이제 큰 자리를 줬습니다. 이 수가 또 추천수에는 있습니다. 이 3선. 우변 벌린 수도 또 3선. 그러니까 3선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, 지금. 이거 2선. 자, 이 단수도 1선. 사실 이 장면에서 굳이 여기 단수 칠 필요가 있느냐. 왜냐면 단수를 안 쳤다고 해서 여기 5점이 끊기는 장면은 아니거든요. 근데 있는 수가 이제 실수다라는 거고요. 단수 친 타이밍이 좋다고 합니다, 절에는. 또 1선. 또 2선. 아, 여기서 뭐 굉장히, 지금 흙이 굉장히 정확합니다, 계속. 다 결정 지어놓고 있는 것까지 완벽한 이제 절의 모습이고요, 그냥. 지금 다 이제 계속 절의 1선입니다. 절에는 보통 3선까지 보여주는데 지금 1선 왜안 보여주죠?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승률이 확 떨어질 수 있는데 계속 1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또 2선. 1선, 1선. 자, 이 민은수가 2선. 네. 승률은 한10% 차이 나긴 합니다만, 이 막는수, 이제, 절에 여기 막는수를 지금 1선으로 보고 있고요. 네, 승률은 10% 차이 나긴 하는데, 여기도 어쨌든 2선입니다. 여기도 3선. 그러니까 이 바둑은 거의 3선 안에서 다 두고 있어요. 이렇게 딱 저하기를 막아놓고 연결을 한 순간 저하기도 거의 살아있습니다. 왜냐하면 잡으러 가는 수가 잘안 되거든요. 펜드에 팻감이 없는 바둑이라서 잘안 되고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. 백은 이 대마가 갇혔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. 패맛을 없애면서 깔끔하게 살았고요. 이 수는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안도도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. 자, 여기까지 가서 이 바둑은 끝이 났고요. 여기서는 역전이 불가능하고요. 모든 수가 거의 3선 안에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. 이 참사 현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, 이게 뭐11% 14% 그렇게 떨어지는 수들이 있는데,
사실 추천수에는 이 두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흑의의 수가 인간의 기준에서 실수인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100은 이제 몇 가지 이제 10% 이상 떨어지는 수들이 많이 나오는데, 이바돈만큼은 이제 이 100이 판팅이거든요. 흑의 리시아나우가 진짜 그냥 한수 위의 기량을 보여줬다. 그렇게 생각이 되고, 예, 실제 그래프도, 이거 그냥 온라인 대국이면 치팅 아닌가? 뭐 그런 의심을 살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 바둑. 이 바둑은 흑이 렌샤오고요. 100일 이시아 나오는데 또 이제 또 치팅 의심하시는 분들이 보면 싸늘하죠, 뭔가 또 그래프가. 예, 보석은 늘 그렇듯이 평범합니다. 별로 특별한 게안 보이고. 역기도 1선. 사실 여기에 딱 급소다 그렇게 찾아내기 쉽지 않은데, 이게 뭐 엄청난 공부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밀고 이제 젖히는 것까지 계속 1선. 사실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것부터 어려운 곳인데, 굉장히 잘 찾아가고 있고요. 또한 3선 밖에서 잘안 벗어나요, 리샤나우의 수들은. 여기도 1선. 네, 좀 좁아 보이는데 흙이 두면은 이제 귀의 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큰 곳이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여기를 신철자 선택할 수 있을지. 아, 뭐 계속 3선 안에 있어요. 뭐 1선, 2선, 3선 계속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, 백은. 일단 뭐 너무 정확해가지고 오히려 별로 할 말이 없는 바둑입니다. 그냥 뭐 계속 1선, 2선이에요, 지금 두는 수들이. 아, 2사후가 이제 처음으로 좀 떨어지는데, 그러니까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추천수에서는 벗어났는데, 승률은 안 떨어집니다. 지금 이미 100의 승률이 99%거든요. 그래서 이 뒤로는 사실 절의 추천수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그냥 사고만 안 나면 이긴 상황. 그냥 대마를 어떻게든 살리려고만 하고 있죠, 백은. 특별하게 뭔가 하지 않고 안전한 수를 계속 선택을 하고 있고요. 상변 방어도 다 실선. 그러니까 여긴 뭐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. 패를 이용해서 이 대마를 압박을 하는데 여기 이어버렸습니다. 안 죽는다. 정말 뭐 살려고만 두는 수입니다. 이 치받은 수도 의미가 이제 이런 데 받으면 뭐 이런 거 도서요. 여기 파워하는 건잘안 되죠. 예, 막으면 맛이 너무 나빠서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살기만 하겠다 뭐 이런 수고요. 기운 수도 또 1선. 뭐 이런 장면에서는 엄청 정확해요. 여기서 바로 돌을 던졌는데 여기서 계속 진행을 시키면 이제 흙이 탈출하는 모양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, 일단 다시 찌를 때 넘으면 바로 패를 할 거고요.
자체 팩감이 좀 찌르는 팩감이 많기 때문에. 빠지는 것은? 이건 좀 슬기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. 일단 막더라도, 그냥 막아가더라도 이쪽을 막는 건 여기 찝혀서요. 바로 잡혀버리고요. 여길 둬야 되는데 이것도 패죠, 바로. 패는 안 됩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변에 자세 팩감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, 그러니까 흙이 탈출하더라도 다시 찌르면 이제 곤란해진 상황이라서 이제 딱 끊으니까 돌을 던졌습니다. 이 바둑은 뭐 아까보다도 훨씬 완벽한 모습으로 렌샤오를 제압을 했고요. 또 주목할 만한 바둑이 굿자오랑 둔 바둑이 있습니다. 이 그래프도 뭐 그냥 초반에 우세를 잡은 뒤로 흔들림 없이 쫙 완성을 했습니다. 여기도 2선. 사실 판단이 어려운 장면인데, 이제 귀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귀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, 일단 모양을 쪼갰습니다. 아, 여기 갑자기 여기 붙여가는 것도 1선.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. 그리고 다시 이제 우상기 타계에 나서고 있습니다. 네, 절의 추천수는 아닙니다. 별로 안 좋은 수라고 평가하고 있어요. 이 끼운 수는 100이에요. 역으로 끼울까봐 그걸 좀 보강하는 의미고요. 보강을 하니까 허구쳐서 살아두었습니다. 살았고, 여기서 이제 붙자오가 너무 안전하게 한 점을 잡는 바람에 그때부터 백이 이제 우변에 수습을 나서면서 이제 우세를 가져가는 상황이고요. 아낌없이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가장 간명한 저처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이게 추천수는 아닌데 승률은 별로 안 떨어집니다. 거의 비슷해요, 승률은. 네, 계속 안전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, 백은.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, 그냥. 그리고 하변 딱 들어가는 것까지. 뭐 별로 위기가 없어요. 그냥 진짜 한수 위에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뭐이 뒤로는 별로 특별하게 볼게 없고요. 네. 자오를 상대로도 굉장한 완승. 이 4월 한 달간 두어진 바둑들을 계속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, 저는 리샤나오가 이제 신진서, 그리고 그때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양딩신, 그들에게 치팅을 했느냐 모르면 저는 이제 아니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. 네, 좀욕 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, 네,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 리시아나오가 예전에 잘못을 했었다면, 저는 이 대충 2년 전쯤 지난 2022년 4월, 이때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, 그래서 리시아나오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라고는 사실은 아직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이한 달간의 기보들이 계속 저를 이제 궁금하게 만들고 있고, 또 이제 의혹이 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때는 사실 리시아나오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거든요.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 4월 한 달간의 성적은. 근데 이때는 뭐 누가 치팅이다 막 이렇게 의혹은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,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는데, 저, 그때 이제, 양띵신이 의혹을 제기하고, 리샤나오의 바둑을 쭉 보면서, 이 시기에 리샤나오는 과연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굉장히 놀라운 기보들이 많았고요.
그래서 현재 리샤나오는 저는 치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잘 두는 사람이다. 정상권의 기사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신진서에게 위협이 될 만한 기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예, 굉장히 그냥 강한 기사다. 생각을 하는데, 이, 한 2년 전쯤 지난 이 기보들 때문에, 과연 리샤나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느냐, 그렇게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, 이제 리샤나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도 있고, 그냥 치팅이라고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, 네, 앞으로 리샤나오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고요. 네, 제 결론은 리샤나오는 현재는 치팅은 아니다. 근데 만약에 어떤 이제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잘못한 기간은 있었을 것이다.